초딩 때 제가 자주 가던 놀이터가 있었어요. 혼자서 집을 보는 날이면은 심심해가지고 집 문을 잠그고 집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놀이터에 놀러가서 항상 이제 그네를 타곤 했었죠.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 자주 가던 놀이터가 이제 물바다가 돼 있는 거예요. 특히 이제 그네 쪽이 물바다가 돼가지고 이제 이게 타면은 약간 바다 위에서 그네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발 젓는 것도 상관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그네 쪽으로 달려가가지고 그네를 미친 듯이 탔죠. 그렇게 미친 듯이 타고 난 후에 집에 가려니까 주머니가 뭔가 가벼워.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집열쇠가 없는 거예요. 이게 집열쇠에다가 액세서리를 달아놔가지고 이제 주머니에 있으면 이제 무게가 느껴졌었는데 근데 그 무게가 느껴지질 않으니까 갑자기 소름이 쫙 돋는 거야. 그래서 빠트렸나? 해가지고 이제 물속을 휘저으면서 찾아보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.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으니까 이제 결국 눈물이 터져가지고 엉엉 울었죠. 엉엉 울고 있으니까 이제 저 벤치에서 구경하던 한 형들 두 명이었나 세 명이었나 어쨌든 이제 오더라고요. 그래서 무슨 일이냐면서 물어보니까 그네를 타다가 집열쇠 잃어버렸어요 하면서 이제 말해주니까 이제 바로 그냥 두 발 벗고 나서서 젖는 것도 상관 안 하고 열쇠를 찾아주시더라고요. 몇 분 정도 지났을까? 이제 그 한 형이 뭔가를 딱 들어올려.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제 우리 집 열쇠야. 열쇠인 거를 이제 알아채고 그냥 바로 그냥 달려가서 열쇠 돌려받고 눈물 범벅인 채로 이제 감사 인사만 한 수십 번 정도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. 아 지금 그때만 생각해도 정말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뭔 초등학생이 아직 세상을 살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고마운 분들이었어요.